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자, 두 개만 더 할까, 두 개만. 자, 아까 것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삭제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하니까, 자, 우리는 일단 삭제를 하겠다고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리플라이 컨트롤러. 리플라이 컨트롤러에 보면은, 여기, 두 딜리트가 있죠. 두 딜리트에서, 이제 삭제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뭐 하냐면은, 아, 대체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고민하는 거죠. 다시 한번, 누군가가 여기를 호출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 아, 내가 방금 삭제한 게 뭐예요? 이 아티클에 관련된 거고, 이게 뭐 몇 번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얘가 꾸며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존 주소가, 이런 게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아티클에, 어떻게 한다?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 URL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삭제를 눌렀어요. 삭제를 눌렀더니 URL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기 눌러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이걸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라내게 해.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URI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스트링 리다이렉트 URL 영어 통일하죠 그냥 리다이렉트 URL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한다? 얘가 판단하지 않고 삭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리다이렉트 URL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만든다. 참고로 여러분 사실 이건 이것도 해야 돼요. 리다이렉트 URL이 널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널인 거랑 길이가 0인 거랑 다르잖아요. 이거 사실 이것도 두 개 다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됐고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삭제를 하려면 뭐도 해라?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 디테일에서 삭제를 하려면은 여기다 뭐 넘겨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어디로 돌아올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URL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썼던 거 언제 어디서나 현재 URL 쓸 거면 뭐다? 그냥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나리오 자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목 4예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글 하나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댓글 삭제를 해요. 댓글 삭제를 하면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리스트 누르면 어떻게 된다? 다시 여기 나와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14번 들어갈게요. 아, 자 일단 제라고 검색한 다음에 제라고 검색하고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에 117이 있죠? 여기다가 제가 일단 글을 써볼게요. 글을 썼어요. 글 3개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로 돌아옵니다. 리스트로 돌아가서 제라고 검색해요. 그 다음 몇 페이지였죠? 11페이지였죠? 그 다음에 97 맞나요? 7페이지. 아 7페이지였어요? 아 9페이지 9페이지에서 117 여기 있죠? 여기도 왔어요. 여기서 분명 리스트 누르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긴 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삭제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도 이게 유지가 될까요? 해볼게요. 삭제를 누르면 잠깐만 여기 들어가서 삭제 됐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누르면은 다시 살아있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시 자 이게 그거예요. 제를 누른 다음에 9페이지로 가요. 117로 가요. 여기서 지금 URL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쵸? 삭제를 눌러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삭제를 눌러볼게요.
삭제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돌아갈래. 그럼 안전하게 잘 돌아갔잖아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게시물 상세 페이지에서 댓글 삭제를 해도 유지하고 있던 리스트 URL을 잃지 않는다. 네. 이렇게 처리.